2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친구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11번이랑 2번을 같이 이어서 보시면은 좋은데, 예. 1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엄마 아빠나 가족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뭐냐면 요거야. 이 목적어라는 거거든요. 인플루언스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왜 나도 우리 엄마 영향 많이 받고 아빠 영향 많이 받았는데, 원래 가족이라는 게 영향을 많이 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이거든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이라고 나온 이유는 그냥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엄마 나 요새 그 둥지 탈출이라고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박종진인가? 아세요? 모르세요? 박종진 앵커의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뭐 가족 예능하는 거 봤는데, 아니 이 아빠 얘네가 4남매인가 그래. 근데 그 4남매가 이 아빠한테 너무 막 이렇게 막 진짜 친구처럼 대하는 거야. 근데 샘 아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게 가족 분위기마다 되게 다르잖아. 아마 너네들도 되게 공감하는 발걸요. 아마 엄마가 무서운 쪽이든 아빠가 무서운 쪽이든 어쨌든 어느 한쪽이 뭔가 그러거나 아니면 되게 전반적으로 화목한 분위기든가 뭐 사람마다 되게 다르긴 한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족들이나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지, 2번 부분이. 근데 더 강하게 even stronger, 여기서 even이라고 들어간 거는 비교급 강조로 들어갔고, 훨씬 더 심하게 특히나 우리가 굉장히 어릴 때는요, 뭐가 훨씬 더 세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격 보어인데 보어가 맨 앞으로 나온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뭐가 맨 앞으로 나오면 도치가 되잖아. 이런 걸 도치라고 하죠. 동사 주어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어릴 때는 친구들이 훨씬 더 스트롱걸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내가 이어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나 가족들도 영향을 정말 많이 끼치긴 하지만 친구들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 라는 글이에요. 저도 한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탈선할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탈선하고 있었어요. 내 친구들 다 담배 피고 막 삥 뜯고 막 이래. 나는 삥 뜯지 않고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내 친구들은 다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 하다가 또 그냥 좋은 친구들 만나니까, 그 만약에 그 친구들만 계속 만났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영향을 많이 끼치죠. 많이 끼쳐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이게 도치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도치가 되어 있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주어가 복수면 얘들아 얘도 복수지. 주어 동사 스위치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도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즈가 맞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어가 얘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어 동사 스위치는 얘 뒤에 있는 애가 프렌즈면은 얼를 가는 게 맞죠? 그런 것까지 도치 스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친구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뭘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하냐면은, 선택을 하는데 친구들을 선택해. 무엇의 방법으로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냐면은 expanding our sense of identity, 정체성이죠.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을 선택하는 경향들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진짜 어렸을 때는 나의 사회화가 할 수 있었던 사람의 대상이라는 건 가족밖에 없거든.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 원래는 한참 이제 한 살 두 살 때는 내가 본 사람이라고는 이제 가족밖에 없는데, 친구들을 선택하면서 사회화의 범주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정체성이 좀 더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친구나 다른 사회적 그룹의 기대나 기준이나 요런 것에 컨펌, 이거 무슨 뜻이었게? 컨펌이 되게 비슷한 게 생긴 애 중에서 얘도 있거든? 컨펌이 있고 컨폼이 있어요. 이건 뭐냐? 앞에 거. 이거 확인하는 거야. 이거는 컨펌은 순응하다야.
그러면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회화 그룹의 기준과 기대에 수능을 해야 한다라는, 부합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요. 압박감이 is likely to be intense 하기 시작해요. intense는 형용사로 뭐였죠? 아이 외웠잖아. 에? 극심한. 극심해지죠. 압박감이 심해진다는 거지. 내 친구들은 다 잘나가고 다 날씬하고 다 예쁘고 다 되게 멋있는 남자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나 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막 일부러 까오 잡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아 진짜 꼴불견.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제 친구들이 막 치마 짧게 줄이고 막 뭐 이게 담배 피고 막 이런 거에서 오 저게 멋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기준에 그 친구들에게 맞는 그 기준이나 기대감에 맞추기 위한 압박감이 되게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냐면 나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존재들이니까. 친구들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intens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조금 써볼게요. severe, 심한 또는 heavy, 굉장히 심해진다. 압박감이 심해질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컴마 컴마로 갔으니까 얘가 동격. 얘가 어떤 사람이냐면 디벨롭멘털 사이콜로지스트래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자네요. 얘들이 발달 심리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럼 봐. 얘가 주어면 얘가 argue가 동사가 나와야지. arguing이 아니라. 왜냐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애가 알규 주장했다. 대절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예요. 대절을 주장했는데 대절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세 가지의 메인 요소가 주어가 쉐이프 형성한다고. 우리의 발전을, 목적을. 세 가지가 뭔데? 1번, 2번, 3번이 우리의 발달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얘가 주장했다는 거야. 대절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로 좀 올려줄게. 다시 볼게.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발달 심리학자인데 걔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대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 자리인 알규스가 가야 되는 자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 메인적인 요소가 우리의 발달의 결정을 많이 짓는데 세 가지가 뭔데? 우선 개인적인 템퍼러먼트가 있대요. 이걸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개인적 기질. 템퍼러먼트가 기질이란 뜻이 있거든. 야, 유신 시간은 끝났다. 좀 더 필요하냐? 네. 더 너 얼마 남았어? 빨리 풀어. 개인적 기질. 개인적인 기질,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또래들. peers가 또래들이니까.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영향을 많이 끼친대.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질이 얘가 사나운지 막 공격적인지 애가 아니면 되게 얌전한지 이런 기본적 개인 성향이 있고. 그게 첫 번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되게 폭력적인 집안에서 하면 애도 되게 그런 피해 망상에서 많이 자라나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다음 세 번째가 친구들을 잘 만나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야. 발달을 함에 있어서. 쉐이프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로도 많이 될 거야. 이거 있잖아. 될지 안 될지 생각해봐. affect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죠? 영향을 끼치다니까. 세 가지 요소가 영향을 끼치다 우리의 발달에. 괜찮지. 어펙트 괜찮아. 다음 이거는요. form 돼 안 돼? 이것도 되죠. 형성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세 가지 메인 요소가 형성한다 우리의 발달을.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될 만한 단어들은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는 가능은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가 주어니까 바로 얘가 주장을 한 거지. 그녀가 주장한 대로 봤을 때 이 또래들의 영향력은 주어는 is 뭐 하냐면 또 여기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세다고 than 뭐보다? 엄마 아빠의 that보다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엄마 아빠의 that, that이 가르치는 거는 누군 거 같냐 소민아? 해석해봐. 해봐. 네가 할 수 있어. 엄마 아빠의 댓보다는 훨씬 센 것 같대. 대시 가르치는 게 뭐 같대? 아 이소민 할 수 있는데 왜 저러지? 그렇지.
인플루언스 영향력. 그럼 뭐랑 뭐를 비교한 거냐?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또래들의 영향력보다 얘 또래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엄마 아빠의 영향력보다는 이렇게 주장을 했대. 그녀의 말로는. 물론 이게 사실은 아니야. 쌤이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는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래들의 영향력보다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또래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은 that 대부터 가로열게 어떤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냐면 지금 잘 봐. 아이들은 공유한다. 목적어가 빠졌어. 누구랑? 본인들의 또래들이랑. 아이들이 공유를 하는 거야. 목적어를. 근데 목적어가 빠져있어. 이게 얘야. 월드야. 세상을 공유하죠. 또래들과 세상을 고려하는데 그 세상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은 그게 주어고 얘가 이지가 동사야. 그 세상은 바로 뭐냐면 본인들의 이 아이들의 행동을 모양을 짓고요. and modify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캐릭터리스틱을 꾸미고 있는 거고요. 캐릭터리스틱은 특징이잖아. 본 위드는 타고난다는 거거든. 성격을 타고난 건데 본인이 타고난 성격을 변화시키고요. 내 행동을 결정하고요. and 그래서 그럼으로 헨스는 그럼으로 그럼으로 뭐까지 결정하냐면 요거까지 결정을 한대요. The sort of people이요. 종류 사람의 종류까지 결정을 하는데 그들이 되는 종류요. when 언제요? 그들이 자라났을 때. 그들이 사람이 자라났을 때 그들이 될 만한 사람의 종류까지 결정을 짓는다는 거지. 왜냐? 타고난 성격까지 바꾸지. 내 행동까지 결정을 짓지. 바로 뭐가요? 또래들과 함께 공유하는 요 세상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성격까지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다 컸을 때 어떤 사람이 될지까지 결정을 끼친다라고 얘가 주장했대.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양아치밖에 없어. 진짜. 진짜 쎄, 개쎈 양아치야. 막 고등학생인데 여기 막 문신 있고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마약해. 마약을 넘어갔나? 마약을 해. 그럼 내 옆에도 근데 원래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마약이 그렇게까지 안 돼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상용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옆에 그런 친구들 있으면 나도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만약에 부정적인 친구가 있으면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는 게 맞대요? 맞냐고요? 네. 그래 하지 마세요. 걔랑 얻어서 얻을 게 하나 없잖아요. 가까이 지내면 안 되죠. 네,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는 없긴 해요.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뜻으로 가오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게 shape, modifies, determines를 제가 빨간색 친 이유는요 요거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이 첫 번째 1번, 2번, 3번까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바로 뭐가 여기서 밑에 좀 쓸게 또래와 공유하는 세상이 1번과 2번과 3번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1번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요. 2번 내가 타고난 내 성격을 타고난 성격이에요. 타고난 성격을 변경하고요. 변화시키고요. 다음에 나의 미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까지 결정짓는데요. 너무 과하지 않냐? 친구랑 같이 사는 요게 뭐 그렇대. 내 또래와 공유하는 세상이 내 행동을 만들고 내 성격을 변화시키고 내 미래까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나온 거 보면은 어떻게 크게 보실 수가 있는 거냐면 영향을 많이 끼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친구가 그러니까 크게는 영향 친구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게 다예요. 나의 뭐 성격 형성이든 뭐든 간에 친구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 라고 크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목 바로 볼게요. 제목은 두 개 다 같은 얘기인데 저는 밑에 거를 꼭 써두셨으면 좋겠어요. Powerful effects of peers on children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일 때가 또 중요하거든요. 아이일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의 강력한 영향력
다 깔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온 끼치는 이니까 온에 어디에 끼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끼치는 아이들에게 끼치는 동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됐죠? 아, 안 됐네. 됐죠? 응.